자, 시진단 코너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오늘도 금요일 변함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라고 하기도 뭐하고 당신의 계좌는 요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어봐야 되나? 네. 뭐,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혹자들이 얘기한 지인들이 그 선배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괜찮으세요? 여쭤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자꾸 계좌에서 돈 빼간다고. 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참. 현실인데.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안 네. 여쭤볼 수는 없어요. 시장이 네네. 기준점이니까. 네네. 지금 뭐 6만 원 설도 깨졌는데. 네네. IT 쪽을 많이 그래도 하시니까. 네네. 어떨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대부분 D램에서 돈을 벌잖아요. 네. 네. D램에서 돈을 버는데요. 정말 작년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인텔의 신규 CPU가 늦어지면서 결국 DDR5가 이제 또 공급이 지연되고. 네. 그런데 이제 DDR4는 또 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네. 수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DDR5로 전환되면 이게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걸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면 DDR5가 전환이 안 되면 DDR4는 수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공급이 좀 많아지는 거고, 그럼 또 그 고정 거래 가격이나 이런 또 그 악영향들이 작년에도 똑같은 스토리거든요. 네. 작년에도 원래 사파이어 래피즈가 작년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DDR5 전환이 안 되고 DDR4 생산이 너무 많아져서 또 이제 그 올해 그 1분기, 2분기에 재고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였는데 이게 또 똑같이 벌어지는 거죠. 정말 인텔 패키싱어 멱살이라도 잡고 싶습니다. 네, 진짜. 사파이어 래피즈? 네네, 사파이어 래피즈입니다. 그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네.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네. 비메모리 업황이 상당히 호황. 물론 이 두 시장이 네. 떨어지는 시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같이 네. 이렇게 네. 물려 들어가는데 네. 어디가 먼저 조금 더 호황이냐 뭐 이런 네. 개념이지만 그렇죠. 지금은 두 시장 모두 다 미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게 결국 올라가면 금리 얘긴데 그렇죠. 금리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타격을 받고. 네. 네. 거기에 맞습니다. 연동된,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의 어떤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그렇죠. 이쪽 시장이 지금 영향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속된 말로 IT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한 기업들이 서버를 우리가 맨날 증설을 해서 네네. 서버용 D램 수요, 교체 수요,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삼성전자, SK 하닉스만이 버팀목에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상실된 건 아닐까? 상실됐다기 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수요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인 시장이 안 좋아지면 네. 채굴용 이제 GPU라든지 그쵸.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쪽 수요에 영향을 주고 네. 이제 이런 그 원래 순서가 시스템 반도체 다음에 메모리인데 네. 아 그러면 메모리 좋아진다고 계속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자꾸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 순번이 와야 되는데 하나도 못 먹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은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기업 준비해주셨는데 종목이 뭐 이게 지금 중요한 뭐, 시점은 아니에요. 네, 의미가 노래라도 하나 부르고 할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네. 지금 이 시점에 오늘 이렇게. 네. 그래도 뭐, 네. 자, 뭐 시장은 언젠가는 네. 바닥의 하방 네. 경직 그리고 턴이라고 하는 돌아서는 네.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이 뭐 다음 주일 수도 있고 당장 네. 무슨 이슈가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죠. 네. 뭐 푸틴 아까 그 잠깐 지라시인데 네네. 요즘 뭐 푸틴 쪽 그러니까 러시아 얘기입니다만 종전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고 있다. 네네. 푸틴 아니 그 러시아 자체에서 나온 내용이죠. 네네. 근데 푸틴 네네. 대통령이 언급한 건 아니에요. 네네. 뭐 그것이 뭐 또 하여튼 다음 주에도 확 또 뭐 종전해가지고 으쌰으쌰 살아봅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유럽도 자. 지금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 힘드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가스관 잠가버린다고 네네. 독일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자꾸 이제 영토 네, 포기하고 종전해라 이런 압박들이. 아, 프랑스 대통령하고 네. 지금 가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네. 반갑지 않다. 네네. 우리한테 굴복을 하라는 거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그건 남의 대신 EU 가입시켜준다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균형점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네네. 기업은 그래서 어떤 네네. 거를 지금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계시는지. 네. 후다닥 가겠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네네. 거래도 없는데? 네네. 아이 참. 솔브레인은 뭐 좋다는 네. 얘기는 나도 네.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정말 이런 날 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네. 자, 솔브레인 갑시다. 네네. 네. 솔브레인은 이제 식각용 애찬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식각액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 보통 이제 세정이라는 게, 뭐, 세정하고 식각이라는 게,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습식을 하는 회사고요. 네. 이제 비중으로 보면. 외대칭. 이제, 네네. 낸드 플래시 쪽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외대칭을 쓰는 데가 낸드 플래시 쪽이 이제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독점적인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구체, 프리커서 쪽하고 CMP 슬러리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 유리 그 패널 얇게 깎아주는 그 싱글라스라는 네. 이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전해액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2차전지 전해액은 이제 네. 그 연관성 때문에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네네. 우리도 저 시설을 이렇게 돌리면은 저 할 수 있는데 일단 약간 성장 포인트로 잡은 것 같은데 2차 전지 전액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수익성이 엉망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희망차 있었는데요. 이게 전해액이라는 게 전해 질을 물에 섞어서 이렇게 물하고 뭐 케미컬하고 섞어서 이제 만드는 좋죠. 건데 네. 그 전해 질의 원가 비중이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해 질 가격이요. 2020년 8월에 톤당 6.95위안이었습니다. 7위안이 안 됐거든요. 중국 쪽의 네네. 시장이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대부분 사오니까요. 그런데 네. 이게 2022년 5월에 59위안까지 8배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 지금 저 화학계로 나오는데 LiPF6 이렇게 네네. 되나요? 네네. 네. 리튬 인산철 네네. 유가? 유가 뭐예요? 저 뭐예요? 네. 저도 정확하게 그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네네. 하여튼 이게 최근에 그래프를 보시면 정점을 찍고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온도막 지쳐있네.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원가 상승을 판가에는 정가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이제 적자를 많이 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 전해액 사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전해액.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질문이 메모리 공정 고단화에 네네. 따른 소재 수요 확대. 이거 네. 무슨 내용입니까?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때 그 이제 산화층하고요, 질화막하고 이렇게 층층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식각을 하는 게 이제 케미컬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수직으로 쌓는 그 이제 구조에서 이제 이 그 식각을 습식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용액을 이 회사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128단이 메인이잖아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게 176단으로 이제 더 고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애찬트 이제 그 불확의 애찬트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이게 또 세정에도 또 그대로 들어갑니다. 많은 또 케미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식각하고 세정 이런 쪽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신규 공장 가동 네네. 하고 있나요? 네네. 뭐 저기 삼성전자 신규 공장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삼성전자 이제 P3라고 평택3가 이제 삼성전자.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신공장에 제일 먼저 채워주는 설비들이 낸드 플래시가 제일 최우선적으로 채워주고 있고요. 일부 이제 발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케미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게 좋아진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지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삼성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도 그 낸드 플래시 구조하고 비슷해요. 게르마늄하고 실리콘하고 그 실리콘 게르마늄하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네. 이것도 선택적으로 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초산계 애천트라는 걸 씁니다. 네, 그거를 또 솔브레인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부분은 네. 점검해봤을 때 디스플레이 부분은 사실 기대할 게 없었어요. 싱글라스라는 게 요즘에 OLED 유리는 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게 싱글라스가 많이 필요 없어요. 이미 깎아갖고 얇게 네네. 나왔는데 네네. 그걸 또 이제 산 처리 같은 걸로 더 얇게 하는 이제 건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CD 쪽. LCD.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LCD 쪽 유리기판 쪽을 많이 했던 회사인데 네. 이제 스마트폰 쪽은 사실은 이제 저가 스마트폰 쪽밖에 없어요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최근에 흐름이 OLED가 태블릿이나 노트북 PC 쪽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또 큰 유리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또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싱글라스 수요가 이제 중대형 OLED 어떤 시장 확장에 따른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22년도 실적 전망은 어떻게 지금 가늠하고 있는지 시가총액이 네. 2조가 깨졌습니다. 깨졌네. 1조 9천억이네. 네네. 일단 안정적인 회사요. 작년에 매출이 1조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네. 한 1,89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매출이 한 15%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1,600억 정도 기대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2,400억 정도.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사업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여기에 또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뭐 안전성은 확보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전방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의 변수가 있고 맞습니다. 후방 지원이잖아요. 네네. 케미컬이니까. 이 회사의 이제 포인트는요, 그거예요. 원래 사실은 회사 좀 재미없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대할 건 별로 없는데 그렇죠. 두 가지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 공정이 게이트 올라운드가 이제 상반기 중에 양산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아예 없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다들 실패한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약간만 성공해도 이게 또 한번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 신규 사업 쪽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것도 이제 당초 올해 초에는 기대감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전액 질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반사익을 보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거래가 돼야지 뭐 이게. 네네, 예. 그렇죠. 거래량도 뭐 지금 호가 보니까 뭐 한 주, 두 주, 뭐 20주. 네. 물론 25만 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총찰 거래량이 뭐 5천 주. 그 이 회사는 자본금 지금 38억이잖아요. 네네. 요즘 뭐 무상증자 이슈나 테마나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주주 친화 정책을 친다면은 환금성, 주가 거래가 돼야 뭐 사든지 팔든지 할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신경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안 쓰는 걸로. 네. 썰브레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 좀 이따 저랑 같이 유튜브 또 하시자고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